원래 집에서 있는 성향이 못 되죠. 예, 저는 한 2, 3일만 쉬면은 불안해. 미치죠. 예, 불안해요. 그리고 집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남을 믿고 살아본 사주가 못된 지라 그래요. 어, 맞아요. 그냥 그냥 내가 내 입에다가 밥을 내가 퍼 넣어주지 않는 이상 맞아. 누가 절대로 나한테 밥을 퍼 넣어주지는 않았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 뭐 우유값이라든지 뭐 애들 뭐 사탕값이라든지 내가 뛰어가지 않으면 맞지. 아유 지금 또 오르면 어떡해 해줄 사람이 없거든. 그냥 남이 봤을 때는 너 참 남편 잘 만나서 편안한 인생 산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정녕 나는 신랑 하는 노릇에 속 터져 뒤져버릴 것 같고 맞아요. 그쵸? 네. 신랑 사주가 나라의 큰 인물이 되라. 나라의 노고를 크게 먹으라는 사주야. 예. 그치? 그런데 30대 후반, 예. 40대 초반에 예. 생각 잘 못 먹고 힘든 인생을 같이 불구덩 속으로 같이 따라 들어갔을 거야. 뭐 말인지 알아? 그냥 자기 혼자 총대 매서 나라의 노고를 먹으면서 내 가정을 돌봤으면 되는데 구속받는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하거든 신랑이.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 그 들을 생각을 안 해. 네 맞아요. 스트레스. 그러고. 그래서 아마 가정을 이루고 와이프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그냥 우리 신랑이 좀 참아줬으면.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 애들 둘이에요? 아 저는 애가. 그래요? 그럼 애들 둘이 누구예요? 남편 제가 두 번째. 아, 그래서 그런가? 남편애가. 어쨌든 그렇게 편안하게 애두가 보입니다. 네.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신랑 믿고 이 신랑 믿고 살아온 내가 어쩔 때는 참 막연한 것도 같고 그냥 내가 뛰어야지만은 먹고 사는 사주지 네. 신랑 믿고는 절대 못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신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란 노골 안 먹고 자기 개인 사업을 했을 때는 신랑이 좋아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믿지를 못하고 내가 가서 하긴 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고생 신랑 밥 못 먹고 살았을 거고 내가 직접 카운터에 나는 이렇게 서빙하면서 카운터는 신랑이 맞고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하루라도 쉬면 불안해. 불안해요. 나 내일 불안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맞아. 내일 모레 미래 당장 밥 먹어 굶지는 않아요. 당장 굶지는 않는데 내 90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맞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90살이 될지 100살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 신랑이 믿음감을 못 줬어요. 맞아요. 어?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만큼 자유롭게 살지도 못했어요. 금전적 면에. 맞아.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불안감이 어렸을 때부터 겹쳐있는 불안감이 맞아요. 신랑 좋은 신랑 만나서 나는 호강을 해야겠네 했는데 호강 개뿔 무슨 호강이야. 응? 그냥 진짜로 좀 독재라 그랬지 예.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독재의 정치를 신랑이 내 집에 사고 있다고 보면 돼. 그치? 남들한테는 자기가 독재당한 걸 너무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다 뛰쳐나오면서 왜 내 와이프한테는 독재를 강요했을까? 그 성향이 집안 내력에 몸이 아픈 성향도 있지만 그 성향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작년, 재작년 3년 세월 동안 신랑이 내 몸으로 너무 많이 치라는 수전이고 그렇죠? 올 수전에는 정말 더 힘들었을 것이고 특히 더 아팠어요. 그렇죠? 네. 올 수전은 내 신랑이 저러다가 죽지 않나? 그렇죠? 네. 내 신랑이 저러다가 복망상정 가지 않나? 늘 불안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또 사람이 이런 게 언니를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너무 아프다 그래도 짜증나네요. 맞아요. 응? 듣다 보니까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좀 참지 그걸 꼭 그렇게 내색을 하나 근데 아픈 사람은 오죽했으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365일 매일 들어보세요.
365일 넘으면 매일 아프니까요. 아니, 이해는 하는데. 아니, 못해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픈 건 아는데. 근데 언니가 좀 냉정한 성격 맞아요. 맞아요.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는 그걸 짜증을 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짜증내고 있고, 너 아파라. 난 내가 돈 벌어올게. 돈 벌어올게. 딱 그거예요. 맞아요. 너 아파. 둘 중에 하나가 돈 벌어야 되니까. 너는. 둘 중에 하나가 돈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간병도 해야 될 틈도 없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만 집중력, 저기 하고 있다고. 맞아요. 언니 정놈은 없어. 인정 뭐라고. 씨. 그건 인정. 왜 그러냐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물론 기본적인 건 되겠지만 끝나고 아까 그랬잖아. 그 나라에 녹을 먹은 사람들은 보면 성향이 되게 강해요. 강한 사람이 그래도 언니한테만큼은 그래도 덜 했어요. 그나마 언니나 되니까 그 사람을 이겼지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성향이 되게 강했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빨 빠진 호랑이를 만들어놨어요. 또 자기 몸이 이빨 빠진 호랑이를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44살 때부터 참 힘든 인생을 살았겠구나. 아픈 인생을 살았겠구나. 늘 병원에 약하고 싸웠겠구나. 근데 그때는 그냥 아픈가 보다 했는데 자꾸 아프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또 아프대 저 개새끼 속으로. 처음엔 그랬어요. 왜 손님만 오면 아프다고 그러지? 근데 이제 그게 병원에서도 계속 오진을 하다가 나중에 희귀병이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아픈 거구나. 처음엔 그랬죠. 진짜 아픈 거라고 하는데 지금도 언니가 지금도 아픈 사람이지? 그 사람은 심리는 모른다는 거야. 맞아요. 그냥 우리 신랑은 아파.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 뭐도 처음 먹었어 언니. 알고 싶지도 않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럼 혼자 살지 그랬어. 혼자 살았으면 멋진 여자로 살았겠지만 맞아. 남편의 부인으로 살았을 때는 근데 언니가 그나마 언니한테 합병이 안 생긴 게 뭔 줄 아세요? 조금 성향이 이기주의라도 보니까 내 일 아닌 이상 그닥 관심 없어요. 네, 없어요. 신랑은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맞아. 내가 오늘 뭐를 먹고 어떻게 사느냐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걔를 왜 했어? 아니 조망하고 바로 이혼하려고 그랬었지. 그럼 이혼하지 그랬어. 남 죽은 아까웠고 내가 갖기는 좀 힘들었나? 그건 아니고 어디 가서 했는데 이혼해도 나중에 또 만난대. 그래서 이건 또 무슨 팔자지 그러고 중간에 한번 하려고 그랬었죠. 아이고 어쨌거나 저렇거나 내가 올해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올해까지는? 예. 내년 5월달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5월달 넘어서 내가 우연치 않게 그 내가 가게 문서나 가게 문서나 가게 저기 또 잡을 건물 잡을 저기 그 문서 잡을 운이 내년 5월달 가서 생기지. 음력으로. 예예. 지금은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생겨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화풀이 안 해요. 언니 화풀이 해요. 아무 말 안 하네.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입 닫고. 한 번 했었다. 냉정하잖아요. 하는 행동이 냉정하잖아요. 그 사람은 따뜻한 말을 원하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와이프의 냄새를 바라는데 언니야말로 군인 같은 성격 같아? 약간 조금 냉정하죠. 많이 냉정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신랑은 정은 약한 사람이에요. 되게 막 불같은 사람이지만 맞아. 정적으로는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 많이 죽이고 언니한테 살았는데 언니가 자꾸 너무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랑이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일단 돈 벌어서 나 어떻게 도망을 가더라도 내 저장 창고에 돈 쌓여야 되거든. 맞아요. 딱 그 마음이거든. 들켰죠 저한테. 네. 들켰죠. 이게 이제 맞아요. 돈이 자꾸 비니까 그냥 우울증이 오네. 예. 그러니까 신랑한테는 관심 없다고요. 결론은. 아픈 신랑은 그냥 아파 죽겠는데 내가 뭐 아파. 나는 열심히 살면서 돈 벌어서 그냥 나 노후 준비 90살 살지 당신 100살 살지 어떻게 알아. 머리만 뛰어가고 있다고. 그래도 뭐 병원비도 돼야 되니까. 병원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훔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맞아요.
어, 돈을 움츠릴 생각해서 내 돈 10원만 나가면 그 어디서 10원 차원 넣어야 되는지 그 고민만 하고 있다고. 맞아요. 어? 어, 비면 불안해. 어. 언니 정신병이에요. 약간. 많이 정신병이에요. 어? 불안증은 알겠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 고생 많이 한 것도 알겠지만, 그 정도로 냉정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원래 타고난 천성인가요? 약간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같이 살아서 그런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성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향 자체가 성향 자체가 그래서 문서를 잡는다거나 그런 것은 내년부터 그리고 물어볼게요. 혹시 성남이나 그쪽 있죠? 네. 경기도 쪽. 네. 그쪽으로 문서를 한번 잡아보세요. 아, 경기도 쪽으로? 네. 시장 조사를 하고요. 네. 그쪽하고 순간적으로 그쪽이 확 들어와요. 네. 그쪽은 아마 잘 맞을 거예요. 그쪽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근다고 이사주가 음식을 잘하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안 느껴져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장사를 한다니까 참 용하고 버텨냈다는 것도 참 용해요. 어? 근데 또 그냥 엄마가 손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었던 그게 있고 남편이 또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그 입맛을 그 맛은 괜찮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좋아하지는 않아. 아, 음식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내가 막 이걸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 뭐 보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먹는 게 즐겁다.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맛있다는데도 저는 불안해. 이게 정말 맛있을까? 불안증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는 성향이에요. 성향. 어렸을 때부터 불안증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가정 환경을 말 안 해도 뻔히 알겠고 뭔 말인지 알죠? 불안 속에 내가 살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 말을 어렸을 때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저 자기 입에 풀칠하기가 오죽 남편을 못 믿었으면 저렇게 바둥바둥 떨까 그냥 맞아요. 그래서 또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또 아픈 사람 마음도 이해가 가고 남편이 먹이지 못하는 밥에 이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요. 우리네가 그렇잖아요. 나도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자신 있었는데 뭐든지 맞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자신이 자꾸 없어지고 자꾸 그러더라고. 나가니까 있을 땐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일을 찾으니까 늙었구나. 그렇다. 일을 놀리는 없어요. 놀리는 없으니까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앞뒤를 살펴보시면서 조금 하시라는 거지 네. 이 사주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굶어 죽지는 아니하니 아까 자식 두 명 있냐고 물어봤죠? 네. 그러나 남편 자식도 자식입니다. 저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네. 언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제가 맨날 그래요. 입양아가 둘이다. 입양아가 아니라 나는 더 얼떨결에 자식 둘을 낳고 생겼구나 이렇게 해야죠. 이 없다 그래요. 자식 둘이 딱 붙였는데 언니가 실 갔을 때는 그거 끼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아유 내가 그냥 자식 입양아를 둘 키우고 사는구나 막. 무슨 입양아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기에 내가 안 낳았으니까 그 입양아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랑의 자식도 무슨 입양아랑 틀리는 거지. 그래서 아우 맨날 그래.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네가 시집 선택을 잘못해서 가고 무슨 전생 타령하고 있어. 됐죠? 네.